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홍주태입니다! 아, 박자를 틀리시면 어떡해! 아, 나 실망인데? 다시! 해달라고요. 궁집자입니다! 오늘 컨텐츠는요, 남자 자기관리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래서 저희 털털한 남자 궁집자님을 모셔서 함께 얘기를 진행해볼까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자기관리를 굉장히 즐기는 편이에요. 내가 나를 엄청 사랑하거든요. 저도예요. 털털하지만 저희 궁집자님도 그래도 자기관리를 하시는 편이기에 함께 모셔봤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자기관리법이 다 들어보셨거나 지금 다 하고 계실 분들도 있어요. 그냥 제 기준 요것들만 지켜주시면 진짜 깔끔하다, 문제없다 라는 소리 들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럼 나름 예민한 듯 안 예민한 듯 제가 좋아하는 남자관리법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기관리도 파트가 좀 나뉘는데 첫 번째 파트는 body hair. 뭔가 이제 몸에 나는 털들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평소 궁집자님은 다리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다리털에 대해서 크게 막 연연하지는 않은 편이에요. 제가 털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없는 편도 아닌 딱 중간 정도라서, 그리고 제가 피부톤도 좀 어두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털이 없는 것보다는 좀 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을 해서 관리는 안 하는 편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궁집자님과 마찬가지로 털에 별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털들은 우리 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나오는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저는 내추럴하다 생각하고, 심지어 뭔가 남성미가 느껴지는 부분은 털 아닌가요? That's right. 이야! 약간 이야! 약간 이런 느낌. 물론 여자마다 개인차가 있는 거는 확실히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연집자는 살짝 민둥민둥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몸에 나는 털 또 있죠. 바로 수염.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염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수염이 이방수염처럼 자라서 굉장히 얍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면도를 해줘야 이미지도 깔끔해 보이고 사람이 괜찮아 보이는 게 좀 있습니다. 남성분들 개인차가 있더라고요. 수염이 나는 양, 모양 이런 거 다 다른데 이제 이미지와 좀 매칭? 요게 좀 필요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희 빈집자는 예를 들어서 피부가 뽀얗고 살짝 애기애기하게 생겼는데 수염만큼은 막다 털 막 이러고 나는데 그게 조금 안 어울리긴 하더라고요. 얼굴 털도 마찬가지로 저는 내추럴한 게 제일 이쁘다라는 생각이라서 나는 안 어울려서 막 뜯어내야 돼 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기고 싶은 분위기가 깔끔하다 하시면 깔끔하게 해주시고 요런 거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진짜 중요한 털이 있어요. 바로 코털. 코털 평소에 관리하세요? 코털 당연히 하죠.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도 가까이서 얘기하면은 저는 얼굴을 좀 유심히 바라보는 편이라 상대방도 저를 그렇게 유심히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털을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코털이 가까이서 얘기를 할 때 좀 빼꼼빼꼼하면 이걸 말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이 되고 살짝 좀 민망한 털이에요. 그래서 코털 관리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얼굴 털 중 눈썹이 있죠. 눈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코털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이 눈썹이 이제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인상이 매우 달라져요. 깔끔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하세요. 맞아요. 남성분들께 진짜 추천드리는 관리 중 하나가 바로 눈썹 관리예요.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한 번은 샵에 가서 관리를 받아라. 그러면 모양을 딱 이쁘게 잡아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 자라나는 것들만 정리해줘도 굉장히 깔끔해지니까 한 번쯤 진짜 적극 추천합니다. 눈매가 굉장히 깔끔 또렷해져요. Stalkers. 자, 다음은 몸의 죽은 세포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예를 들면 손톱, 발톱, 각질들. 자, 처음에 물어볼 거는 손톱, 발톱 관리는 하시죠? 당연히 하죠. 저는 딱 이 정도! 이 정도까지만 기르고 바로바로 커팅을 하는 편인데 손톱도 기르면은 안에 때도 많이 끼고 거뭇거뭇해져가지고 남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 관리 안 한다, 지저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그때 잘라주는 편입니다. 맞아요. 저는 관리를 받으실 게 아니시라면 손톱, 발톱은 짧게 유지하는 게 청결함에도 도움이 되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깔끔하다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각질 제거! 요거는 솔직히 남성분들 많이 안 하실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발 뒤꿈치와 엘보우 관리하시나요? 안 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아, 이거 중요하다고! 지금 여름 시즌에 샌들이나 쪼리 많이 신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다리를 이렇게 탁 꼈어! 근데 발 뒤꿈치에 막 하얀 각질이 있으면 저는 살짝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팔꿈치도 이게 내 눈에는 안 보일 거예요. 하지만 남들 눈에 뒤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관리를 평범하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라. 하지만 만약에 이미 막 각질이 그득하게 쌓였다 이럴 땐 어떡하죠? 스크럽 막 긁어내시고 보습 관리를 좀 잘해주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다음은 피부 관리예요. 평소에 피부 관리 하십니까? 저 피부 관리 평소에 조금이나마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하고 스킨, 로션, 선크림까지 꼭 발라주는 편이고요. 그다음 취침 전에 세안하고 그다음 스킨, 로션 바르고 수분크림 웬만하면 바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크림까지 바르시는 분들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선크림은 적극 추천드려요. 이게 노화 속도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화장은 안 하셔도 선크림까지는 발라라. 그리고 한 가지 추천드린 건 선크림을 지우는 게 생각보다 폼클렌징을 안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추천드리고요. 전 피부과에 한 번 정도라도 가서 내 피부가 건성인지 지성인지 뭐 중복합성인지 뭐 요 정도만 알고 계셔서 그거에 맞는 제품들만 사용하셔도 좀 많이 좋아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예요? 아세요? 건성인지 지성인지는 아세요? 저는 대충 지성입니다. 아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번들번들하거든. 맞습니다. Suckers. 자, 다음 관리는 스멜, 입냄새 관리 편이에요. 제가 요거에 좀 민감한 편이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평소에 내가 어떤 냄새를 풍기는지 알아보려면 혓바닥으로 손목을 이렇게 핥아.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을 냅둔 다음에 맡아보면 그게 내 입냄새래요. 제가 아까 해봤어요? 해봤거든요? 응. 한번 맡아보실래요? 진짜 거짓말 아직 안 나요. 어디? 어디? 여기요, 여기. 안 나죠? 안 남. 안 납니다, 여러분. 안 남, 안 남. 어떤 관리 하세요? 구강 관리? 저 구강 관리는 따로 하지 않지만 뭐 기본적으로 다들 식사 후에 양치질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이런 입냄새에 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저한테 뭐 입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식사 후에 양치질을 하고 자기 전에도 양치질을 합니다. 자기 전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옛날에 자기 전에 안 했구나. 당연히 안 했죠. 식사 후에도 안 하고 자기 전에도 안 했어요. 아, 더러워! 그러면 원시인이야? 이제 이빨도 당연히 잘 닦아야겠지만 이제 혀 뒷부분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혀 뭐 클리너를 사용하시던 가글을 사용하시던 이게 누군가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면 항상 이렇게 핥아가지고 입냄새 확인 추천드릴게요. Suckers. 자, 다음은 몸매, 운동, 식단 이런 거에 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평소에 운동은 하시더라고요. 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한 6시, 5시쯤 일어나서 헬스장을 갔다가 와서 출근하는 편이었는데 이제 힘들다 보니까 운동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불어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다시 관리를 하도록 여기서 약속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옷을 좋아하시죠? 이쁜 옷은 세상에 많아요. 하지만 그 옷이 나한테 이쁘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건 몸매가 한 몫을 하기는 해요. 옷걸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에 맞춰서 운동을 하시거나 식단 조절을 하시는 거는 추천드려요. 비록 저는 운동을 안 하지만요. 하겠습니다. 저도 약속할게요. Suckers. 분명 자기 관리는 이거 외에도 다양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둘이서 얘기한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조금 지켜주면 깔끔하다, 좋다라는 관리법이었으니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고 있어요. 할 거죠? 해야죠. 여러분들도 하셔야 됩니다. 분명 현생이 굉장히 바쁘시고 시간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틈틈이 관리해주면 나중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편하다. 요거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남녀 차이가 있을 법한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요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